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꽃 화분 튤립 화분 근데 그 튤립 부분만 보여드렸는데 그 밑에 화분이 있었는데 그 화분 만들기를 할 거예요. 화분 만들기를 유니즈 접어서 연결해서 할 건데 자, 일단 이 그 유니 만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니 만들기를 먼저 이렇게 생긴 이걸 한쪽으로 치워놓을게요. 이렇게 생긴 색종이를 하얀색이라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뒤집어서 보여줄게요. 이렇게 생긴 25, 여기서 길이가 가로 세로 25예요. 25mm, 25cm 색종이를 4분의 1로 자를 거예요. 4분의 1로. 그래서. 잘라서. 자, 이게 화분이 완성되면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튤립 꽃이, 다섯 송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4분의 1로 잘라서 바구니를 만들면 다섯 송이가 딱 들어가면은 적당한 크기로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아무래도 정확히 잘라야지 접기가 편하겠죠. 정확히 안 잘라지면 접을 때 좀 틀어지면 안 좋을 것 같죠. 조금은 틀어져도 여러분이 유도력 있게 잘 조절해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4분의 1 크기로 잘라요. 그런 다음에 지금 유닛이 이렇게 하얀색 어떤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쪽이 바깥쪽이 될 거예요. 그러려면은 일단 처음에 접기 시작할 때는 이 그림이 안쪽으로 보이게 이렇게 접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화분의 바깥쪽이 보이는 색깔이 지금은 안 보이게 접는 거예요. 안 보이게 이렇게 삼각 접기를 해요. 조금 잘못 잘라지면 이게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조절해 가지고 맞추세요. 균형이 좀 맞춰지게. 이건 두꺼운 종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림질을 해가면서 한번 접을 때마다 한번 다림질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삼각대기를 한 번 더 해요. 끝이 맞는 거 확인 좀 이렇게 하면서 끝이 안 맞으면 좀 뭔가 안 맞다 싶은 생각으로 잡고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래서 맞았을 때 가운데서 바깥쪽으로 항상 다림질은 가운데서 바깥쪽으로 하는 게 좋아요.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가운데 우리 방석 접기 식으로 위아래만 방석 접기를 해주세요. 위아래만 방석 접기를. 그런 다음에 바늘 한번 더 접어요. 이 바늘을 접은 것을 접고 다시 위로 올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서 자 이제 중심을 향해서 접어주세요. 접은 다음에 이쪽 부분도 이렇게 접는데 자 한번 접어볼게요. 접는데 여기가 이렇게 딱 나오죠. 안쪽이 이걸 펼쳐서 접는 거예요. 여기를 펼쳐서
항상 좀 정의가 좀더 두껍기 때문에 더욱더 필요한 게 뭐냐면, 중심선이, 내가 중심선을 보고 잡는데, 이 중심선이 내가 눈으로 볼때 이렇게,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잡아야지, 항상 넘어가서 중심선이 안 보인다 생각하면은, 서로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이종이하고 이종이하고 서로 부딪혀가지고, 가운데가 구겨질 수가 있어요. 항상 선에 맞출 때는 선이 보인다, 눈으로 선이 보이게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를 접든 여기를 접든 한쪽을 이렇게 접어내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 접어진 거 보면은 방향이 지금 이쪽 방향이 접어져 있죠. 이렇게 산 모양이 돼 있을 때 이쪽 방향이 접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또 나머지 하나도 이쪽 방향을 접을 거예요. 항상 한 방향이 접어야지 이쪽 방향 접었는데 이건 이쪽 방향 접어버리면은 조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방향이 접혀지게 있어요. 이렇게. 선 맞추는 게 중요해요. 이 선을 쭉 내리면 점이 여기 만나는 지점 있죠? 여기를 맞춰서 눌러주세요. 이 종이가 두꺼워질수록 다림질을 좀 해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또 한번 접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접었어요. 그 다음에 이 선에 맞춰서 쭉 이렇게 선이 안에가 또 있잖아요. 여기가. 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가 맞는 거 확인 좀 해주세요. 그래서 또 다림질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 삼각형을 안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이 안으로 집어넣었죠, 여기도. 집어넣을 때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벌려서 주머니를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서 여기를 눌러서 쑥 넣을 때꼭 중간쯤에서 눌러버리는 친구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꼭 가서 끝까지 여기가 이 부분이 딱 끝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손가락을 여기 이 손가락이 지금 안쪽에 있는 손가락이잖아요. 바깥쪽에 있는 손가락이고. 그러면 안쪽에 있는 손가락을 이렇게 안으로 더 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기 잡고 쭉꽉 잡고 이렇게 만약에 여기다 이렇게 방향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쭉 안으로 더 들어올게. 쭉 더 밀어주세요. 그리고 끝에 연필 같은 뾰족한 걸로 끝을 안에가 아직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넣어주세요. 꾹 해서 닫아주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똑같은 모양이 되려면 접어야 되겠죠? 이렇게 절반을 접어. 접을 때도 여기 안에가 이렇게 무조건 접으면 여기가 안에가 구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둥글게 말아준 다음에 맞춰서 정확히 맞춘 다음에 눌러주세요. 하면 이렇게 같은 방향의 모양이 완성됐어요. 이것을 이제 조립을 해볼까요? 총몇 개인가 볼까요? 총 하나, 둘, 셋,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8개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이 윗부분이에요. 이렇게 아랫부분, 윗부분. 그래서 이게 바닥이 되고 여기는 옆에 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벽을 이렇게 끼울 거예요. 여기 아무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끼워서 딱 정확히 맞춰서 붙일 거예요. 이 안에 여기를 풀칠을 좀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을 풀칠해서 넣어서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맞춰서 눌러주고 이렇게 그 다음 부분 또 여기를 붙여서
그것은 바닥이 똑같이 높이가 돼야 되니까 바닥이 높고만 맞춰주세요. 이렇게 눌러서 맞춰주고 그 다음 부분도 풀칠을 해서 끼워서 또 맞춰서 눌러주고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띄워서 바닥에 놓고 높이를 맞춰서 그래서 붙여주세요. 다음 총 8개잖아요, 그죠? 띄워서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이 이렇게 층층이 쌓아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층이 이렇게 층층이 쌓아 올라갈 수 있도록 자, 아니면은 하나는 위로 하나는 바깥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균형이 잡을 것 같네요. 위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아래로, 위로, 이렇게 아래로, 위로, 이렇게 쭉 모아서, 이게 아래로, 아래로, 위로, 이렇게 해서, 간 다음에, 자, 이게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끼워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풀칠을 해서, 풀칠을 좀 많이 꼼꼼하게 해주는 것이 잘 붙겠죠? 끼워서 떨어지게 하객구멍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격구멍을 잘 잡아주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한쪽에 놓고 이제 다른 두 장을 사용해서 방석접기를 하는 거예요. 방석접기를 해볼게요. 방석접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더 해볼게요. 자, 이거는 안에 들어갈 거를 생각하고 뭐 상관은 없는데 뒤집어서 해볼게요. 어떤 색깔을 하든 상관은 없는데 뒤집어서 이렇게 안쪽 바깥쪽 한번 구분을 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냥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해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방석접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를 중심만 잡아주고 이것의 절반을 접어주는데 절반 정확히 안 접고 약간 5mm 정도 앞으로 내밀어 주세요. 여기서 이 정도 해서 절반해서 약간 5mm 정도 앞으로 내밀어주세요. 여기도 절반을 잡고
있고 이 절반에서 약간 우미 정도 앞으로 이렇게 절반을 한다 생각하고 우미 정도 앞으로 자, 이렇게 여기도 절반을 한다 생각하고 우미 정도 앞으로 정확히 맞지는 않아도 여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부분 여기 길이하고 여기랑 거의 좀 비슷하게 좀 안 맞다 싶으면 더 밀어 넣어줘도 돼요. 똑같지 않아도 되니까 가운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운데서 가운데를 다리미를 하고 하고 여기로 풀칠을 한번 해볼게요. 좀 하고 칠 좀 하고 단단히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이렇게 넣어 볼게요. 근데 가운데다가 좀 더 해서 여기도 해줄 거야 안 해도 좀 해주고 자, 전체적으로 좀 튼튼하게 해준 다음에 따서 바깥쪽도 칠하고 자, 이제 안에다가 여기를 이 상태에서 균형이 딱 잡았다 생각되면은 이렇게 놓고 가운데다가 한번 센터를 맞춰서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눌러서 붙여주세요. 붙여주면 나중에 여기다가 다시 밑에 스펀지를 깔고 스펀지 위에다가 이제 꽃을 붙일 거니까 이게 조금 약간 떠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이 부분도 이제 바닥에다가 한 번 더 해줄게요. 여기도 이제 풀칠을 좀 하고 갈게요. 자, 칠을 좀 하고 덮어주고 그 다음에 또 풀칠을 좀 하고 여기 풀칠 좀 하고 덮어준 다음에 자, 전체적으로 풀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해서 잘 붙게 그 다음에 자, 이제 바닥에다가 바닥 부분이기 때문에 바닥에 맞춰서 여기다가 맞춰야 되겠죠? 맞춰야 되겠죠? 맞춰서 놓고 다시 한번 눌러줄게요. 본드가 있으면 본드로 칠하면 더 잘 붙겠죠? 그러나 지금은 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게 좀 꼼꼼하게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일단 바구니 모양이 완성이 됐어요. 보면 이렇게 됐고 바구니 모양이 완성. 여기다가 이제 뭐 손잡이를 달아서 다른 물건을 넣으면 바구니가 되겠지만 지금은 화분을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밑에 스펀지를 깔고 위에 자갈을 위에 뿌리고 또 꽃을 꽂고 이렇게 해서 화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화분 만들기만 하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